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바퀴만 달리면 무조건 미친 듯이 사갑니다. 자, 그 최종은 바로 이 포토 차량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포토 CRDI 차량은 예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수출에서도 안 살 뿐더러 대부분 보던 차량이 전량 다 폐차로 소진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량, 이렇게 상태가 썩은 차량도 이제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이 차량의 지금 외관 상태는, 이야, 이 외관 상태가 왜 이러냐, 이게 거의 다 부식으로 침식이 돼가지고 차량 자체가 캐빈이 이게 무슨 고물대기인지 고철인지 차량인지 바퀴만 하나 두 개 달려놓은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차량은 수출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1년 포토 차량, 정말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정말 이 차량 이거 좀 폐차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200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년까지 이 CRDI 차량들은 원래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매 친구들이 이 차량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렸다, 돈밭이 생겼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만 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바이어들이 자신들이 사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그냥 온 사방군데에다가 이거 뻐꾸기를 날려가지고,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대부분 수출회사에서 다 아는 정보로 전략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때서부터는 이 차량이 고철 폐차에 불과했던 차량이 갑자기 떡상되는 거죠. 이제 금액이 떡상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수출업체에서 노리는 그런 아주 귀한 꿀 아이템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지금서부터 2011년 포토 차량, 이런 차량도 수출되는구나, 뭐 이런 외관도 수출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범퍼, 방금 전에 우리 맛배기로 봤죠. 아주 흉악스러워요. 다 찌그러져 있고, 이게 과연 범퍼인지 플라스틱 너적대기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옆에까지 범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 그냥 여기 공허한 뿐이에요. 여기 플라스틱이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날아가 가지고 없어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아, 저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보시게 되면 어딜 갖다 박았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형이 굉장히 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페인트의 침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식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차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군데군데 이런데도 부식이 많이 상기해 있고요. 뒤 휀다도 보게 되면 다 찌그러졌어.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운전을 과격하게 한 거야. 이 휀다 쪽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몰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뒤에도 보시게 되면 이 전형적인 이 포토의 부식. 야, 이게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저 부식의 진맛, 부식의 참맛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이 부식의 맛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 계속 맛봤어요. 이게 중독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안 뜯어내면 금단 현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자주 뜯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밑에 보게 되면 굉장히 썩어 있죠. 이런 썩은 부식의 덩어리들은 제거해서, 마치 우리가 암을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하듯 이런 식으로 제거해줘야지 아주 이 손맛이 탁월하다고. 아이, 야하! 야, 이거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자,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끝은 봐야겠죠, 사라이가. 이런 식으로 뜯어내면, 이 안에는 공기밖에 없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처참하다. 처참하게 그지없다. 자, 관리도 관리지만, 아, 이제 곧 이제 10년밖에 안 된 차가 이렇게 썩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011년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도 안 된 진배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괘씸하고 못된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차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 부식을 다룰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야, 너네 저 초등 중딩들, 너네 저 암호차 막 갔다가 부식나다 뜯고 그러지 마, 이 자식들아. 나 아주 너네들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차만 보면 부식을 뜯어내니까 자기네도 막 이 암호차 보면 막 뜯고 싶어가지고 막 뜯어도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너네 감옥 간다? 진짜로? 막 뜯지 마라, 형이 경고했다. 그리고 다시 잠깐만, 일부 우리 성인분들께서도 그저 남의 차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저놈이 뜯으니까 나도 살짝 맛 좀 봐야겠네,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남의 차 이렇게 살짝 뜯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인분들도. 그저 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저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벌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들은 섣불리 부식을 뜯어내거나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저는 입고된 차량이고 저희 사무실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미친듯이 막 뜯어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살짝 맛만 좀 더 보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맛을 좀 더 봐야겠죠. 이야, 이 거대하고 육중한 부식의 덩어리를 보아라. 차량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니 정말 놀라운데.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새 거, 이런
이런 식으로 또 가리면 오! 마치 뭐가 안 뚫린 것처럼 보이죠? 야, 아까까지 이 똥 구멍이 없어졌네. 에이, 이런 거 절대 막 따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CRDI 차량들은 물론 터보 인터쿨러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저의 매니아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서부터 이거보다 더 썼고 더 남루하고 초라해도 터보 인터쿨러 차량은 수출이 나간다는 걸 대부분 인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CRDI 차량은 아무리 반짝반짝거리고 이 차가 뭐 마치 어제 갓뽑은 포토와 상태가 진배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미안해 사지 않아 라는 제스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곤 했었는데, 야, 이 CRDI가 수출이 될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멘 친구들 차가 너무 없어서 너네들 미친 거 아니냐? 자, 일단은 문을 좀 한번 열어봤는데, 아우, 아니나 다를까. 외부, 내부.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도 부식이 있고 내부에도 부식이 있다. 외부 내각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부식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잔인하게 이렇게 잔인할 만큼 부식이 많이 상해 있는 이 포토야. 야, 너는 운이 좋았다. 사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폐차로 가는 게 사실 맞아요. 이런 상태의 차량들은 아무리 수리하고 줄거리가 짧다고 해도 손을 대는 순간 차가 점점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상사분들께서도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폐차로 넘긴다고요. 그런 차량들을 지금 예멘 친구들이 사고 있으니 얼마나 이 꿀 같은 세계예요. 아우, 부식 좀 봐라. 이게 제정신 차냐 이게? 야, 근데 어우, 야, 이 부식에, 야, 이 부식비를 봐라. 부식이 떨어지면서 비처럼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군데군데. 아, 정말 흉악스럽다. 야, 이게 아무리 내가 부식을 많이 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부식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도 너무한 건 너무한 거야. 아, 자, 반대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전석보다 여러분들 조수석의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죠. 밑에 이 하부의 부식도 제가 막 뜯어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들. 그 뻔한 결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차량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설마 이 중고차 수출 박진구가 얘기한 게 설마 그렇지. 이 친구야, 너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 야, 반대편과 틀리게 분식이 훨씬 더 많이 점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부식의 외형만 봐도 대충 전체적인 부식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야, 이거 나 부식 무슨 전문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노하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많이 저 재주 좀 부렸어요. 재주 부리는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겉에 모양만 봐도 대충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아니, 재주는 내가 부리는데 도대체 돈은 어디 간 거야? 야, 내가 고민돼가지고 재주를 부리는데 우리 와이프는 돈을 다 내 돈으로 나가갔냐? 대한민국 가장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아, 이게 뭐 돈을 벌면 뭐해? 그냥 스쳐갈 뿐이야. 카드값이니 뭐니. 자, 밑에 하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부식이 상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쥐구멍도 하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저와 함께 떠나보는 부식의 세계를 향해 떠나보아라. 물론 제목이 아주 거창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언제나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갖는 거 우리 잊지 않았죠? 나만 잊고 있는 거냐? 정말 절대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2011년 혹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포토가 주위에 굴러다니고 나뒹군다면, 주행거리가 많다면, 누군가 판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돌면 그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전화 한 통하는 거 띠링띠링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방 영상을 또 열심히 찍는 거 항상 자주 뵙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안녕!